주제가 주제인 만큼 대상자분들이 모두 지금 일하는 사실. 토론에 함께할 중2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어른들은 왜 다 저희와 같은 시기를 거쳐왔는데 중2병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만나볼 때 제 나이가 중2라고 말씀드리면 모두 중2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과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자라온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틀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놀고 싶은 마음과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이 맞물린 과정이랑 중2병이라는 시기가 누구한테는 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중2병을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2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2병도 사춘기와 겹치면서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 자꾸 무심코 화를 내게 돼가지고 우선 부모님과는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마찰이 생겼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반항심이 커져서 물건도 던지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사회적 여성성을 벗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게 잘랐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곧 터질 듯한 여드름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2를 걸음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방황하지 않는 자는 길을 잃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병이 절대 아니며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2병이 다시 또 크게 올까봐 걱정하시고 계세요. 가족 회의 또는 꾸준한 대화를 많이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잠깐 시간을 갖고 만약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해보라고 그저 물 흐르듯 재미있게 살 계획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들이 다른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고마웠어요. 네, 뜻깊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